때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현 검찰총장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개명전 이름은 김명신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 최은수는 지인들로부터 아주 큰 건을 소개받는다. 그녀들은 그 큰 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대택 씨에게 접근한다. 당시 모녀는 어설펐다. 직접 본인들이 소위 작업을 쳤다. 최은수는 정택태 씨와 동업을 제안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수익이 53억 원가량 발생하자 정택태 씨를 형사 고소하고 독식해 버리기로 한다. 당시 최은수는 정택태 씨와의 균등 약정서 체결을 작성했던 법무사 백윤복 씨에게 정택태 씨를 형사 고소하기 위해 모해 위증을 부탁한다. 최은수는 모해 위증의 대가로 백윤복 법무사에게 13억 정도를 주기로 약속하고 수차례에 걸쳐 6억 상당의 거액과 당시 김명신이 기거했었던 아파트를 주었다. 약정서에 삼자직인이 있기에 최은수는 약정서 자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백윤복을 매수하여 도장을 모두 지우기로 한다. 즉 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위조된 약정서와 백윤복 씨의 모해 위증으로 정택태 씨는 법적 처벌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백윤복 법무사에게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본인 입으로 스스로 말하는 엄청난 녹취가 제보되었다. 여보세요? 나 여기 명신에 왔어. 그걸 끊어. 내가 나갔다가 내가 지금 누구 만나기로 해놓고 지금 여기서 저기 내가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해놓고 왔으니까 거기 갔다가 내가 거기서 본일 보고 전화할게. 그러죠. 이 증거라는 걸 아주 환장하게 해서. 증거가 아주. 그래서 이 새끼 입혀를 막느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돈을 또 꺼달라고 그래서 1억 5천, 5천, 그리고도 또 대퇴기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1억 줄게 했거든. 이건 원장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논문이,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이가 가져가고서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러마. 본 녹취는 합법적으로 입수하였다. 본 사건으로 인해 위조 변조된 약정서로 검찰은 총 5번이나 정택태 씨를 기소하고 무려 13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법원은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 원을 판결했다. 정택태 씨는 그렇게 3년간 징역을 살아야 했다. 이 사건 이후 모녀의 수법은 날로 진화했다. 해당 녹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열린공감TV 업로드 영상 윤석열의 처 김건희 일가와 악의 카르텔 첫 번째 피해자 편을 시청해 주길 바란다.